말하자면 4.35의 돌이 또 뭐라고 할까? 4차원, 5차원 세계의 어떤 그, 이치들을 우리가 그, 모르면은 이러한 말이 얼른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러한 이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이치에 말하자면, 연관되어 있습니다. 떠날래야 떠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차원이 그렇게 필요치도 않고, 또 크게 느끼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뭔 소린가 싶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세자재라 해가지고 귀신 신중에서 선정에 들어가서 일모공 중에서 한 모공에서 선종으로부터 나오고, 한 모공 가운데서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일체 모공으로부터 선정해서 나오고, 일체 모공에서부터 선정에,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한 모단두, 한 트럭 끝머리에서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한 트럭 끝머리에서 바른 선정에 들어가면은 일미진 가운데, 이 공간에 떠도는 작고 작은 그런 그 미세먼지 가운데서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신기한 세상이죠. 한 미진 가운데서 선정으로부터 들어가면 일체 미진 가운데서 선정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지금 이렇게는 화엄경에서는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불보살의 어떤 그 아주 고도로 그 수행이 깊은 분들의 그 정신 세계를 그려놓고 있지만은 이게 그 요즘 그 과학 발달이 심상치가 않아요. 보통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곧 와요. 곧 온다고요. 그 요즘 뭐 걸핏 말만 열었다 하면 조금 세상에서 눈 뜨고 사는 사람이라면 4차 산업 혁명 해가지고 그 물질과 물질이 말하자면은 서로 주고받고, 내가 어떤 뭐 물질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가 이제 고도로 이제 그 발달한 로봇이라, 저끼리 진화를 해. 진화를 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더 진화를 해. 우리 아이를 그 예를 들어서 탄생시켜 놓으면 그 아이가 크잖아요. 크면서 또 어른 노릇을 하는 거야. 누가 그거 건드나요? 지가 커서 그래. 저 혼자 공기 마시고 먹을 거 먹고 성장하고 뛰어놀고 그러면서 근육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뭐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또더 이제 성장하면 성인이 되면 저끼리 결혼해서 또 아이를 생산해. 우리 다 그런 역사로 살아왔어. 근데 사람이 만든 로봇가 그런 일을 해버려. 그런 일. 그뭐 영화가 벌써 10년 전에 나온 영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지금은 실제로 그런 게 막,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로봇을 만들어 놨는데 그 로봇가 진화해가지고 보다 더 발달된 로봇을 지가 만들어. 그래갖고 많이 찍어내. 많이 찍어내. 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그 좋은 그런 그, 발전인지 나쁜 발전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제 현대 과학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서 이런 것을 영화에서 본 것하고 똑같은 현실을, 볼 거예요. 뭐, 인공지능이란 말 너무 상식화 되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그 요즘 뭐, 무슨 뭐, 전기불 같은 거 하나 딱 켜놓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하니까 다 깨워주고 뭐, 음악 틀어주고 뭐, 위로해주고 다 그런,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거 이상으로 몇배더 발달한 게 있는데, 아직 일반화가 안 돼서 그렇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지식을 사전에 확 열고 있어야 돼. 확 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세상이 그런 것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아, 그 화엄경에서는 일찍이 있던 일이야. 우리 다 공부 다 한 거야. 그리고 불교에서는 벌써 2600년 전에 다 경전에 다 써놓은 거야. 그리고 불보살들은 다 그런 세계에서 살고 계셔. 자유자재로 사사무에 하나도 걸림없이 그렇게 살고 계셔. 그 우리 다 공부한 거고 그걸 미리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던 일이야. 뭐 이 정도 돼야 돼. 우리 불자들은요. 그다음에 기세관 중 기세관 사 가운데 자제라 그랬어요. 기세관은 그야말로 이 앞에까지는 말하자면은 뭡니까? 기껏해야 사람의 귀신, 그다음에 사람의 모공, 일체 모공, 그 모공의 그 트럭 끝머리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미진으로 이제 발전했어요. 미세먼지로 발전했어. 하나의 미세먼지에서 일체 미세먼지로 발전했어. 그러면 일체 미세먼지 가운데서 선정에 들어가서 금강지중의 종정출이라 선정으로부터 나왔다. 금강지는 사람하고 관계없는 어떤 지역이야. 다이아몬드로 된 어떤 그 땅. 거기서 선정에부터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지중에서 선정에 들어가서 많이 수상 종정출이라 많이 나무 많이로 된 나무 위에서 선정으로부터 나왔다. 이건 벌써 사람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진에서 이야기할 때부터 이미 사물 이야기야. 사물과 사물 관계 이야기야. 사람이 거의 개입 안 해. 개입 안 해도 저희끼리 알아서 해. 그러니까 로봇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더 이상 안 만들어도 저가 필요한 로봇을 자꾸 만들어. 아, 이거 우리 주인이 말이야. 이러한 그 로봇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필요한 로봇을 저가 만들어서 주인에게다 갖다 줘. 그런 시대라고. 그래, 그게 이제, 착하게만 쓰면은 좋게만 사용하면은 아주 좋지만은 나쁘게 사용한다면 그게 이제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죠. 그 이제 옛날에 나온 영화는 막 사람 세계를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그 로봇이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죠. 여긴 전부 뭡니까? 벌써 사람하고 관계없이 사람의 어떤 그 명령과 지시를 떠난 상태에서 선정에 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 환경 신기한 이야기가 있죠. 이게 아마 과학을 막 아주 첨단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뭐 어쩌면 뭐 하여튼 기겁을 할지도 몰라요. 어찌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식인가? 무슨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놀라울 거예요. 정말 놀랄 것입니다. 그 마니수 나무에서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 광명 가운데로서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부처님 광명으로부터 선정에 들어가면은 하해 중에서 저기 하천이나 바다 가운데서 선정에서 나오고 하천이나 바다 가운데서 선정으로부터 들어가면 화재 중에서 불 속에서 불에서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불에서 선정으로부터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바람에서 선정을 일으킴도 신불란이라 바람에서 선정해서 일어남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 이건 이제 불보살의 경계를 말하는 거죠. 화대 가운데서 또 선정 바람 가운데서 선정에 들어가서 지대 가운데서 땅에서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지대 중 종정출 지대 중 정정하여 지대 자운데 땅에서부터 선정에 들어가서 궁전, 천궁전, 하늘의 궁전에서 선정으로부터 나오며 하늘의 궁전에서 선정에 들어가서 어공기정도 신불라이라 그랬어요. 공에서부터 텅 빈 허공에서 선정해서 일어남도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산란치 아니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불보살의 경계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화엄경은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정각을 이룬 큰 바른 깨달음 또 원만한 깨달음 큰 깨달음 그래서 정각 원각 대각 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하며 무상 정등 정각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부 정각을 말하는 거죠. 그런 그 깨달음의 눈과 깨달음의 세계와 깨달음의 안목을 말하자면은 가정하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렇게 환경 공부를 한다. 내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죠. 깨달았다 치고 우리가 환경 공부를 합시다. 그런 말이 그거예요. 서가모니 경우는 비로소 정각을 이루니까 그 땅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당신 정신세계에서는 전부 다이아몬드로 된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하고 위대한 게 있다면 바로 그것으로 됐을 수가 있는 거죠. 뭐니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지고 소중한 게 다이아몬드니까 뭐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빌렸을 뿐이죠. 그 다음에 삼매의 불가사이라 그랬어요. 심형 무량 공덕자의 이것은 이름이 무량 공덕자, 한량 없는 공덕을 갖춘 사람. 누구요? 불보살이라. 부처님과 대승보살, 보살 마살, 저기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그런 분들의 삼매 자제 난사이니, 삼매가 자유자재해서 불가사의 하나니 난사 사이하기가 어려우니 생각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그런 경계다. 시방일체 제열애가 시방에 일체 있는 모든 열애가 무량급설 설불의 무량급의 설부진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경계를 한량없는 세월 동안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정신세계, 우리가 그 팔만 대장경이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또 그 후로 이제 조사 스님들의 어떤 논설이라든지 어록이라든지 뭐 기타 오늘 이 순간까지 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책들이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그 전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풀어낸 거야.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경전이 결집됐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부 부처님의 깨달음에 근거를 해서 그 깨달음에서부터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승 경전, 뭐 대승 경전, 대승 시교 경전, 대승 종교 경전, 뭐 일승 원고 경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설명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를 사람과 세상의 진리를 설명한 것이 전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풀어낸 것입니다. 깨달음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런 이치가 다 있어요. 우리도 우리 육신만 하더라도 육신만 하더라도 뭡니까 정말 뭐 하잘 것 없는 물 한 방울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펼쳐졌어요. 소년으로부터 장년으로, 중년으로, 노년으로, 그리고, 70, 80년, 90년, 길게는 100세까지 이르러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삶을 펼쳤습니까? 그것이 뭐라고? 전부, 그야말로 하찮은 물 한 방울에서부터 펼쳐졌고, 육신을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세계를 보면 이건 뭐, 육신보다도 억만 배 더 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마음 쓰는 양이 얼마겠습니까? 몸은 아무리 바삐 설쳐도 24시간 바삐 설쳐도 한계가 있어. 뭐 서울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뭐 여기저기 볼일 몇 가지 보고 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육신의 한계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건 뭐 무슨 뭐 물 한 방울 같은 그런 씨앗이 있는 것도 아니야. 정말 너무너무 작다고 말하면 너무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못 보고 어떤 그 발달된 과학 어떤 기자재를 들여대도 발견해낼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의 씨앗.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루만 펼치는 마음의 작용만 하더라도 그거 얼마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금방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뭐
식당에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뭐 법당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등산 갔다가 놀러 갔다가 뭐 하루만 펼치는 그 우리 마음의 작용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씨앗 하나가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런 작용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에서 풀어낸 우리 삶의 작용이 얼마입니까? 좀 계산이라도 하고 삽시다, 우리가. 계산이라도 좀 하고 살아. 금방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내가 비유를 들어서 몸,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 보리수구 나무 밑에서 정각을 이뤘다. 화엄경 첫 구절에 시성 정각하시니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견고해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해가지고 쭉 설명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앞으로 남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화엄경. 그동안 그 받은 화엄경들 그 열심히 읽고 계시죠? 내가 화엄경을 좋아해갖고 스님들에게 가르치고 신도님들에게 가르치고 그래도 성이 안 차서 또 강설책을 내가지고 공부하기 좋도록 해서 그냥 막 나눠주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동참해준 그런 덕택으로 마음 놓고 그렇게 법공양을 합니다. 법공양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매달 한 번씩 돌아가니까 아직도 3년 남짓 남았어요. 3년 5개월이 남았어. 계산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책 완간은 언제냐? 내년 3월이야. 내년 3월이면 완간이 딱 돼. 그럼 이게 법당에도 탁 쌓아놓을 거라. 그래도 여러분들 주진 않아요, 그거는. 그거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돌아가는 게 있는데 뭐 하려고 미리 줘. 그래, 이제, 계획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면은 그걸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받을 만한 분들에게까지 그냥 막 법공양을 올리려고, 그게 이제 제 소원이고, 제가 하는 그 사업이라, 그리고 불사고, 최후의 불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세월 가는 게 아주 재미가 있어요. 내년 3월이면 책이 착 나와가지고, 81권이 착 세트로 나와가지고, 딱 법당에 착, 차려지고, 또 필요한 데 막 보내고, 대학 도서관에 보내고, 스님들에게 큰 절마다 전부 다 보내고 하는 거, 그런 걸 나는, 꿈을 꾸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낼 때 또 생각나는 대로 이제 이름 적고, 그런 일들이 전부가 뭐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 하나에서 발전한 일입니다. 그 다 깨달음 속에서 풀어낸 거예요, 사실은. 전부가 깨달음. 이 화엄경은 말할 것도 없고 일체 팔만대장경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씨앗에서부터 이렇게 풀어져 나오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 삼매의 자제, 불보살들의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의 그 삼매가 자유자재한 것은 그러니까 그 불보살들은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또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고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돌아다닌지도 몰라. 우리 모르게. 그 조심하고 살아야 돼. 불보살들이 선령을 통해서 들어왔을지도 모르니까 그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무리 그 뛰어난 그 생각을 가지고 상상한다 하더라도 그 세계는 못 미쳐요. 그 세계는 못 미칩니다. 그 불보살들의 세계는 정말 불가사의하다 하고 그거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어떤 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그 사람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보통 우리 같은 범인들은 상상도 못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상상도 못한. 우리는 외국 한계를 하나쯤 이제 끝내려고
평생 실험을 해도 늘 기초에 머물러 있는데 보통 5개국어, 6개국어를 그냥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1개국어 남의 나라 말 하나 터득하려고 평생을 실험해도 내 입문서, 기초서 그것만 가지고 노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5개국어, 6개국어 그냥 식은 죽 먹듯이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게 해버려. 그런 사람들 많아. 성철수님만 하더라도, 성철수님만 하더라도, 일어 알지, 중국어 알지, 영어 알지, 범어 알지. 예. 보통 좀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진 지식은, 온갖 과학이라든가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교, 도교는 말할 것도 없고 온갖 현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불통지야. 모르는 게 없어. 무슨 능력으로, 무슨 머리로 저렇게까지 아는가 싶을 정도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은 한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풀어내서 사는 사람이고. 이제 우리도 그런 그 씨앗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 그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여기 이제 삼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들어요. 비유 불가능이라. 비유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첫 구절은 그래요. 일체 열의 함공설 하사대, 모든 열애가 모두 다 같이 말씀하시는데 중생업보 난사이며, 중생의 업보가 불가사의해. 한마음이 불가사의한 반면에 부처님의 능력도 불가사의하고 보살의 능력도 불가사의하고 우리 중생들의 업보가 또 불가사의해. 하루 종일 좀 목석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덜 지을 텐데, 목석은 아니니까 불보살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업을 짓는 반면에 우리 중생들은 또 그 나름대로 자기 아는 많지, 자기 능력이 미치는 많지, 온갖 생각 다 하고 온갖 행동 다 하고 그게 이제 중생의 업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불가사의합니다. 난사이라고 하는 게 불가사의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상은 업보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낱낱이 업보야. 낱낱이 업보를 짓는데 그래도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는 이 업보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청렴하고 훌륭한 그런 업보입니다. 이제 화엄경 공부에 이렇게 공을 들여놓으면은 지가 어디 가겠어요. 다음 생에도 화엄경 공부하는 인연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안 이상은 한 시간이라도 좋은 업을 쌓아야 돼요. 한 시간이라도. 그게 남의 것이 아니고 참은 내가 지은 것이고 또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도 좋은 업을 짓고 좋은 말하고 신부의 삼문을 통해서 뭐 환경 쓰고 읽고 하면은 뭐 그보다 더 좋은 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재룡 변화 불자재와 모든 용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부처님이 자재 자유자재한 것, 그리고 보살의 신통력, 또 또한 난사라 난사이 그 말이죠. 불가사의하다. 그렇죠. 근데 맨 먼저 중생 업보를 이야기해놨어. 뭐니 뭐니 해도 중생이 주인이야. 이 세상에 중생이 주인이라고요. 중생 아니면 부처님도 보살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용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자제를 이야기했고, 보살의 신통력을 이야기한 거요. 중생과 용과 부처님과 보살들이 이게 동급이라. 업력이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 그들도 한 마음이고, 우리도 한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동급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지자 비유해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 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비유 이 현신된 비유로서 나타내 보임을 보이고자 할진된 종무유 유능 유차라. 이건 무슨 말인가? 마침내 비유로서 능히 비유할 수 없다. 그 말이야. 비유로서 능히 비유할 수 없다. 이것을 비유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보살의 경계 또 중생의 음력의 경계 아무리 비유해봐야 그건 끝내 비유로서 다 비유할 수 없다. 비유는 비유일 뿐이야. 사실하고는 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할 수 없이 이제 비유를 쓸 수밖에 없지. 그래 이제 눈 어두운 사람에게 뭐 태양 하는데 태양이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비유로서 무슨 뭐 큰 그 다라이 같다, 뭐 큰 쇠대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져준다든지 그건 안 맞잖아요. 얼토당토 않잖아. 그렇지만 그걸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너무 이제 극단적인 비유지만 연재 지혜 총달이는 그러나 모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인어 유고 해기인이라 그 비유를 인해서 그 뜻을 이해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를 들어서 이해한다냐. 비유를 들어주면 이해하는 거예요. 뭐와 같다 이러면 그냥 청명한 사람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청명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비유를 아무리 잘 들어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니까. 그래서 아주 근접한 아주 가까운 비유도 있어요. 가까운 비유도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또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의 신통 비유라. 여기 이제 비유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성문 심주 파레타라야 성문들은 마음이 파레탈에 머물러서 여덟 가지 해탈에 머물러서 소유 변현 개자재라 있는 바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다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문들의 능력이라 성문의 갖는 능력 8해탈 여덟 가지 이제 해탈은 뭔고 하니 첫째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사물 빛깔 모양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바깥의 대상의 어떤 빛깔이나 모양에 대해서 부정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을 청정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관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 경계 대상을 버리려고 그걸 부정관을 닦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색깔이나 모양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그 한 단계 높아진 거죠. 없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부정관을 닦는다. 없는 상태를 계속 확실하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관. 그 청정할 정자입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그 정자에 부정관을 당다. 부정하다. 대상은 무조건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관을 닦는 게 이제 소승들 관이니까. 이 보살은 이런 관 안 해요. 성문이나 이런 그 소승들 소승 불교에서는 하죠. 그 다음에 또 부정관을 버리고 바깥 대상의 빛깔이나 모양에 대하여 청정한 방면을 주시하여도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그 상태를 몸으로 완전히 체득하여 안주한다. 그랬어요. 점점 이제 그 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형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허공은 무한하다고 주시하는 선정으로 들어간다. 또 한 단계가 더 높아져요. 이 소승들의 그 관법은요, 이렇게 까다롭고 아주 그 힘만 들고 그래요. 보살행은 무조건 뭐 할 수 있으면 뭐, 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간단해요, 사실은. 그러나 실천하기엔 더 어렵죠. 이 사람들보다 실천하기엔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허공은 무한하다고 주시하는 선정을 버리고 마음의 작용은 무한하다고 주시하는 선정으로 들어간다. 그러세요. 허공은 무한하지. 그렇지만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마음으로 돌아와가지고 마음이 무한하다고 주시하는 거, 예의 주시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마음의 작용은 무한하다고 주시하는 선정을 또 버려버리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주시하는 선정으로 들어간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없다고 그렇게 이제 또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주시하는 선정.